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결에 투표에 참여하고 재의결에 참여하고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국민이 참여하고 대표를 뽑고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투표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 행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정치인이면서 국민의 대표이면서 자신의 투표 권한을 포기하고 내란숙에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그 내란죄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총을 들고 국회를 향해서 왔고 국회의원을 향했고 국민을 향했고 많은 시민들에게 그 총뿌리를 겨눴던 명령을 내린 자가 윤석열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권한에서 내란숙의를 엄벌하고 단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 출발은 바로 윤석열의 탄핵에 있습니다. 이 탄핵의 투표와 이결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의무와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민당의 의원들은 잠시 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중하게 국회의원으로서 내란숙의의 탄핵을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중하게 투표를 행사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에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의총장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의원총회를 좀 지켜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중하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표하지 못하게.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투표를 할지 말지 망설이는 의원들이 계실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왔을 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곳 본회의장에 들어왔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때 찾았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그땐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애국심으로 이 자리에 왔던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18분과 여전히 지금 갈등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고 투표를 통해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투표를 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총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표 단속을 해서 투표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국민투표에 있어서 국민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이거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엄중한 또 책임을 물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내란숙의 윤석열의 죄에 대해서 방조하고 방임하고 공조하는 공범이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내란죄에 대한 부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탄핵에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